예, 물레도 말고 고용이 저 경기포 용도 예, 그쪽 그쪽에. 아, 그래 그분 두 분인가 보다. 아니 아니 저요 저. 물레 2호선 타고 가는 분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분에 예 5분에. 많이 이재명 힘들어. 와 와. 야. 여기는. 안녕하세요. 부모님 저 이제 오셨는데 그냥 앉아 계세요. 행사가 크네요. 행사가 커요. 아 여기도 우리 편입니다. 우리는 외연 확장하고 이 저기 연대해야 돼요. 그래야 이재명 의원님이 일하시기가 편합니다. 우리의 역할이기도 해요. 함께 연대해야 됩니다. 네. 와, 여기는 앉아서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통영 응원. 네, 안녕하세요. 소리 왔네. 어머니, 아버지 잘 있어요. 건강하셔야 해요. 아이고 별이 되어 늘 함께 있구나. 내일 드디어 아이고 참 가슴 아프죠? 가슴 아파요. 와 여기 크게 하네요. 장비도 많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자를 놓았네요, 보니까. 앉아, 앉아. 네. 저 우리 외연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하고도 같이 연대해야 돼요. 아까 행사할 때 같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죠? 함께하면 숫자도 더 많아요. 때문에 다들 상처받고 아프고 죽고 이 그랬잖아요. 촛불 나나죠 촛불. 오늘이 60방정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사느라고 예. 그 먹고 사느라고 60항쟁 기억도 많이 안 나요. 예, 많이 모였죠? 예예 예, 같이 예. 합류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고 또 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예, 이거는 이제 여기 와서 안 사항이라 함께 연대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아 여기도 경문 나오네요.
노동사 전태일, 노동운동가의 삶 전태일, 전태일 65년 70년 노동운동가의 삶 전태일 얘기예요. 전태일의 마음. 아버지 실패로 12살에 가장이 되어 소리며 빗자루 산발이 등을 팔았고 신문팔이며 부득다기 의원장사라면서도 공부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남대문 초등학교 4학년 8개월이 학교 정규과정의 전부임에도 전태일은 배움의 의지를 놓지 않았다. 남산 초등학교 다녔네요. 전태일입니다. 전태일은 한 달 월급 1,500원이었답니다. 식당을 50원으로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다니기로 결심하고 모자라는 돈으로 아침 일찍 여관 손님들도 부탁해라 갖고 저녁 늦게는 껌과 이들을 팔아서 보충해야 했다. 오빠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들. 아, 하지가 가까우니까 네. 7시 5분이 전태일의 풀빵. 예, 해가 예, 전태일의 풀빵. 여의도 주변을 지나가는 민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다들을 위해 아마 전태일. 오늘 언론에서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네. 또 각종 유튜브에서 네, 60 민주항쟁 35주년 되는 날이라고 35주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에 뜻깊은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만 하는 20여 년 동안 노동열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우리 그 당사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역사와 국가가 반드시 정상적으로 평가하고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또 많은 분들은 국가유공자법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분들에 대한 유공자법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오늘 저희들의 이 시민문화제가 우리 5,300만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된 줄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시민들 앞에 간곡히 또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무대를 해주실 분들이 요즘의 유행어가 개자가 들어가는 게 유행어입니다. 개자. 개자. 그래서 저도 진작에 개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선택한 지 26년째입니다. 네, 합하니까. 87년 6월에 전국을 후원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으로 뒤덮었던 35년 전 그 선배님들이 요즘 말하는 개혁 시민, 개시민들이었고요. 요즘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그런 깨시민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35년이 지났건만 훨씬 더 전에 제정되어야 할 이 민주유공자법이 아직도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따가 현직 국회의원도 모시고 21대 국회가 너무 늦었지만 오늘 60항쟁 35주년을 기념하는 날 국민 여러분 네, 노동열 사회자 사회보신 노동열 사회자분이십니다. 아나운서 진행자 이쪽이 잘 나온 것 같으세요? 이쪽으로 왔어요. 국민과 역사 앞에 호소합니다. 반드시 21대 국회는 즉각 민주유공자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개혁을 염원하는 개념 개그맨 노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쪽이 잘 나오네. 와. 말 되네요. 개혁을 염원하는 개혁의 딸들, 양심의 아들들이 요즘에 대한민국 정치권에 새로운 희망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마치 20년 전에 전 세계에 처음으로 자발적인 동원되지 않은 10만여 명의 노사모 열풍으로 인터넷 대통령 노무현을 만들었듯이 우리 민주주의가 위기고 힘이 빠지지만 이런저런 선거에도 참패를 했지만 바로 우리 이런 후배들이 있어서 35년 전에 그 열렬했던 투쟁의 민주화의 열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신여대 율동패 후배님들이 오늘 첫 무대로 열심히 한번 정렬. 힘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성신여대 율동패 여러분. 성신여대 율동팀 개그맨 노동님.
몸을 조여오는 더러운 굴레를 깨고 우리의 그센 힘을 믿고 달려나가면 우리 앞에 활짝 별 쳐진다. 새로운 길 찬란한 내일은 싸우는 우리들의 것 더 이상 침묵은 우리 것이 아니다. 힘찬 발걸음 걸어져 변화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그 길을 떠나자.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지 않는다. 마침내 하나 되어 영원한다. 새로운 길 아니다. 더욱더 힘찬 발걸음 걸어져 변을 넘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그 길을 떠나자.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지 않는다. 마침내 하나 되어 않는다면 우리는 지지 않는다. 마침내 하나 되어 영원한다. 새로운 길 우리가 열어갈 새로운 길 스스로의 힘을 세운 잘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 율동패 한발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부희입니다. 네, 한발뛰기가 원래 이제 되게 전통적인 율동패로 있다가 올해 이제 좀 다시 생기게 됐는데 숨찬조 한 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다시 오랜만에 뛰게 됐는데 그 첫 외부 공연이 이 자리여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이 자리를 내어주신 수많은 부모님들과 선배분들께 정말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성신여대에 다니면서 성신여대에는 또 저희 열사분이 계십니다. 권희정 열사라고 희정 언니가 계시는데 학교 다니면서 희정 언니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희정 언니를 알게 되고 추모제에 참가하게 되고 20년 동안 희정 언니 어머니께서 거리에서 오늘 삭발투쟁까지 하시면서 열심히 싸우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오랜만에 듣게 되고 처음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20년 동안 민족민주 열사 부모님들이 거리에서 싸우셨던 것만큼 대학생들도 더 힘차게 대학생들이 더 가열차게 부모님들을 외롭지 않게 성신여대부터 앞장서서 민주유공자법 제정하고 민족민주 열사 명예회복까지 진상규명까지 반드시 이 나라에 다시 올바른 정의와 민주주의가 설 때까지 끝까지 춤으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에 민자운동과 관련된 명예회복 및 보상연합을 만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데 부모님께서도 이거를 못하고 있는데. 작년 6월 10일부터 민자운동 60 행사 때 피켓을 들고 나가서 지금과 같은 지금 법, 이 법을 좀 통과시키십시오 하고 그때부터 청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 민주주의 수준이 된 것은 독재 정권부터, 즉 박정희 유신부터 전두환 노태우 군사 정권의 그 폭정을 이 주부로서 막아낸 이분들은 대한민국 현대 대한민국 민주화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전태일이가 시작해서 5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빨갱이에요. 그냥 운동하다가 지들이 죽어 그런 거지. 하나도 뭐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든가 뭐 이런 거는 자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 머릿속에. 네, 우리 민주유공자 유가족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민주시민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야, 근데 정말 힘이 납니다. 우리 선배님들도 또 우리 유가족분들도 20여 년 동안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잘 전해지는 시간일 텐데 우리 성신여대 율동패 여러분들의 힘찬 율동과 함께 똑부러진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 후배들이 우리 개혁의 딸들, 양심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2030 사실 87년 6월 항쟁 때 태어나신 후배님들은 딱 35살이 될 텐데 35살 이하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6월 항쟁을 아마 역사로만 그리고 아버지, 엄마나 뭐 삼촌, 이모, 고모한테만 들었습니다.
그랬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화면에 참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분들의 그 고통의 세월. 우리나라가 세계 톱10 국가가 됐고 K문화가 전 세계에 뭐 한류를 일으킨다 그러는데 정작 이 나라의 이런 정상화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숭고한 희생을 한 우리 열사들 또 민주 유가족들 또 유공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예우와 그런 대접을 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만 잘 사는 나라 뭐 K한류가 세계를 제패한다 이렇게 우리가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따가 좀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현직 의원을 모시고 아까 우원식 의원님이 또 우리 유가족분들과 함께 힘을 냈던 사진도 있는데 야당이지만 아직도 170석이 있습니다. 뜻만 있다면 우리 민주당에게 강력히 응원하면서 또 축구합니다.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총선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혁법안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할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뽑아주지 않았던 우리의 등 돌린 우리의 지지자분들 가운데서 중도라는 이름으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고 떠났던 분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다 보면 2년 후에 정상적인 총선 승리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으면 이긴 겁니다. 일 안 하고 있다가 2년 돼서 시장 돌아다니고 무릎 꿇고 사죄 쇼하고 이래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또 민주유공자법 제정추진단 후원은 3.1의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은 일일이 소개할 수가 없어서 혹시 화면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워낙 중요하신 저희의 동지분들이라 4구 통일평화재단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40대 모임 민주노점상 전국연합 박종철 기념사업회 서울민예총 서울대 민주동호회 서울지역 대학 민주동문협의회 육아협 후원회 이한열 기념사업회 전국농민의 총연맹 전국대학 민주민주 동문협의회 전국민주노총 전대협동호회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 전국회의 촛불승리 전환행동 통일광장 통일의 길 평화의 길 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 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 이 모든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지분들에게 힘찬 박수로 연대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글씨 어머니 아버지 우린 잘 있어요 건강하셔야 해요. 그리고 요쪽 뒤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화백 우리 박재동 선생께서 우리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흐뭇한 미소로 얼싸안는 이런 상생과 회원의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박재동 화백님께 계실지도 모르고 저희 방송 보시고 계신가 큰 박수로 예 감사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의도 앞에 수백의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리저리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진보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생중계하고 계십니다. 명진TV, 서울의 소리TV, 안진걸TV, 양이삼TV, 우이종의 소리TV, 또 주권방송TV, 촛불전진TV 이 모든 진보 스피커들에게도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무대를 우리 성신여대 율동패 여러분들이 멋진 율동과 함께 힘찬 말씀 주셨는데 요즘에요 문화예술인들이 나쁜 정치권 풍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일부 참 모자라고 못된 기자들이 왜 기레기 소리 듣는 줄 모르고 우리 풍자를 얘기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소송을 거니 다시 또 옥죄려고 하는 정말 천박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혼쭐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서울민예총 풍물꽃위원회 여러분들이 멋진 풍물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곡 빼앗긴들에도 봄을 오는가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신 여러 동지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곳에서 뜻하시는 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저희는 서울민회청과 그리고 부천민회청에서 함께 준비한 4.16 밴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곡은 벌써 8주기가 되었습니다. 세월호 8주기를 얼마 전에 함께 그 무대에 서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함께 계셨다면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날아가셨을 텐데 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 날개를 잃지 않았다면 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다만 그 마음을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오늘의 이 뜻이 하늘에 닿아서 반드시 제정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 나귀를 잃지 않았다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구나.
한번 다시 한번 사랑을 하자. 그렇게 멀어졌던 곳까지 푸른 하늘을 날아올라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우리 세상을 찾아서 날아갈 수 있을까 우리 부천민예총 함께한 우리 4.16 밴드 사실은 시간만 허락하면 또 앵콜송을 청하고 싶은데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로 우리의 동지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늘 사실 영어로 좋다가 굿인데 우리도 사실 이렇게 응어리나 한을 풀 때 회원을 한다고 하죠. 회원의 소리를 이렇게 우리의 소리와 연주 또 춤 사위를 잘 풀어냈는데 사실 우리 민족 정신에 흐르는 이렇게 신명나는 투명하고 공개하는 그리고 여러 분 앞에서 이렇게 연예 형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미신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전통 연예 형식이죠. 그런데 희한한 사람들이 안 나타나요. 건진법사인지 천공도사인지 도대체가 얼씨구님 힘내세요. 이렇게 국민들 앞에 드러내놓고 신명나게 깨끗하게 공개적으로 하는 우리 전통 그 굿과 다른 것이겠죠, 시민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음모론인 줄 알았는데 음모론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단 하루도 청와대에는 있을 수 없다고 도대체가 무슨 급사를 맞는지 미신을 믿기에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용산으로 옮기려고 이렇게 국민들 속 썩이고 나라를 이렇게 걱정시킵니까? 모든 책임은 오늘 주제는 민주주의공자법 제정을 하는 주체는 우리 5,300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압력을 넣어야겠지만 대선 지고 지선에서 참패해서 굉장히 프리즈가 있는데 프리즈가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170석의 막강한 야당이고 뜻만 있다면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면 차곡차곡 쌓아 나가면 이현우의 총선도 대승하고 5년 후가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대통령도 만들어줄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도대체가 170석 갖고 뭘 걱정합니까? 도대체가 170석 갖고 23년째 피눈물 나는 우리 민주유공자들에게 하는 척만 하고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동안? 물론 170명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거 징계 누구 탓이니 그런 거 할 시간에 여러분들과 손잡고 하루빨리 법이란 거는 발의하고 계류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통과시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말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35년 전에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돌을 들었고 체류탄 맞아가면서 일명 지랄탄 맞아가면서 전국에서 후원철폐 독재타도 외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번 대선 때 뽑은 간접선거 체육관 선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피와 눈물 땀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냈던 게 바로 35년 전 오늘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안다면 그리고 몇 명 탈당하기 전에는 무려 180명이나 찍어줬던 우리의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이번 여름 가을에 민주유공자법 민주당의 힘으로 제정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경과부가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의 무슨 세월이 더 필요합니까? 참패의 원인은 할 때 개혁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온몸을 던져가며 여러분께 헌신했고 또 우리 전대협 동호회 정연석 회장께서 우리 국민들께 그동안에 있었던 작년부터는요 천막 농성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이제는 만명 우리 만명의 국민들과 함께 만인의 뜻을 모으자는 의미로 우리 민주공자법 서명 동참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좀 손에 손잡고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진작 찾아야 되는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국민의 뜻으로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대협 동호회 정연석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대협 동호회 회장 정연석입니다. 35년 전 우리 어떻게 이 거리에서 저 한번 따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호원 철폐 독재 타도, 호원 철폐 독재 타도,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라고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60항쟁 35년이 되는 오늘입니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 없는 60항쟁 기념식은 호구이다. 민주유공자법 촉구 육아협 부모님들의 삭발투쟁이 오늘 11시 성공회대 대성당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육아협 부모님께 죄송하고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끄러움과 슬픔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다시 한번 육아협 부모님께 전대협 동호회를 대표하여 죄를 짓는 심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민주항쟁 이후 조국의 자주민주 통일 투쟁 과정에서 나의 친구였고 후배였고 선배였던 수많은 열사들은 민주주의 이라는 이름으로 산해에 갔습니다. 저 또한 30여 년 전 분신 이후 사망하였으면 마성모란공원 어디에 묻혀 정연석 열사라는 이름으로 묻혀 있었을 겁니다. 분신을 하셨군요. 이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전대협의 이름으로 살아온 우리는 열사들의 대해 어떤 답을 35년이 지난 지금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답은 여기 삭발투쟁을 하고 여기 계신 육아협 부모님들 보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육아협 부모님들께서 민주유공자법 제정 삭발투쟁을 하고 있을 때 저 큰 국회 성안에 계신 전대협과 열사들의 이름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우상호, 이인영, 김태년, 김성한, 최종윤, 김승남, 이용빈, 정청래, 진성준, 최인호, 한병도, 박영순, 신영대, 송갑석, 기동민, 이성곤, 윤영덕, 김원희, 김영배, 박홍근, 허영, 천준효 의원들께 간곡히 열사의 이름으로 간곡히 말씀
네,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민주주의 그러니까요.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어주십시오. 136인의 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후배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어주십시오. 여기 계신 육아협 부모님들의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전대 동호회는 육아협 부모님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대협 동호회 정현석 회장님 힘내시고 대한민국의 우리 전대협 동호회 분들 사실은 지금에 와서 뭐 선배가 됐지만 20대 청춘 그 모든 것을 던져서 심지어 목숨까지 던져가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그 역사를 요즘에 후배님들 한 번 더 살펴주시고 검색해 보시면 35년 전 그 뜨거웠던 6월의 함성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던 우리 민주화 유공자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년 전에 서초대로 반포대로에서 수백만 명이 공의의 십자가로 외쳤던 검찰개혁의 그 염원을 담아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재정하라 그러면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모든 국민들께 정말 시원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재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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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사 앞에 당당한 길 민주유공자법 재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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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정신 계승하는 민주유공자법 재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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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와 20년 전에 대한민국 모든 혹 거의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 뭐 얻어먹을 게 많았는지 다 이회창 후보한테 붙었을 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이회창 편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뜻 있는 우리 문성근 명계남 선배님이 노사물을 잘 이끌어주셨지만 우리 저와 함께 또 열심히 노무현 라디오 때부터 20년째 의형제를 맺은 우리 최고의 가수 한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우리들의 손병희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손병희 그냥 가수인가 봐요. 그냥 가수 이쪽에서 자라 유명한 아빠 서럽다 네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네 말하는가 되살아 순결한 눈물 흐르네
맞습니다. 마른잎 다시 살아나 손병의 노래였습니다. 아니 저 사회를 보라 그랬더니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아 내가 오늘까지 사회 본 것 중에 제일 짧게 한 겁니다. 그게.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원래 진행이 전문이 아니라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렇죠. 그렇죠. 연설 네. 전문인데 우리 유가역 우리 동지께서 6월 19일 날입니다. 6.19 6월 19일 날 저희 농성장에서 국민들께 동참을 호소하고 홍보하려고 자전거 우리 캠페인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6월 19일 날 오후 1시에 출발해서 서울시청 광장까지 아마 한 2시 반이면 도착한다고 합니다. 자전거 안전하게 타고 가면 우리 민주용자법 제정을 위한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전거대에 함께 하실 분들 지금 서명 받겠습니다. 미리 신청 받겠습니다. 신청 받을 테니까 사인을 해주시면 그래도 저희가 인원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네, 제가 말씀 잠깐 드렸는데 네. 형이랑 제가 만난 게 우리 노무현이라는 그분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고 20년 됐는데 86 아이고 네 뭐가요 아시안 게임이요 아니 아니 87년도 때 엄청난 대학생이셨죠 연예인들 나이 저 뽀록 나는 건데 아 얘기해서 그래도 예. 그렇죠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 저는 초등학생이라 잘 모릅니다 네 형 왜 그래 저희가 이렇게라도 한번 웃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정연설 동지께서 전대협 출신 혹은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우리 학생운동권 출신의 의원님들을 이렇게 연명을 하셨어요. 네. 의지는 있고 또 잘하신 건도 있는데 이제 2년밖에 안, 아 2년도 안 남았죠, 그죠? 내년 4월이니까 21개월, 2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저 아마 국회 86 국회의원 중에 아마 손병희 가수의 친구분들, 선후배들이 많을 텐데 오늘 목 놓아 외친 이유가 우리에게는 사실 윤석열이 하는 짓 보면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빨리 힘을 가져서 오래 통과시켜라.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이? 맞아요. 사실은 아니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다 보상받은 거 아니냐, 명예회복된 거 아니냐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거는 미안하지만 극소수 뭐라 그러나 일부에게만. 네, 일부 저 예를 들면은 그래요. 시체말로 하면 출세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고. 대다수가 아직도 명예회복이 안 된 분들도 계시고 명예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처럼 갈 길이 멉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었다는 그런 자긍심 뒤에는 아직도 민주유공자법 이런 것이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힘을 못 받으면 내년 가면 또 급해서 못해요. 사실 예. 검찰개혁법도 2년 전에 힘 있을 때 하라고 했는데 막판에 쫓기듯 하니까 언론에서 이상한 말 만들어내가지고 많은 공안 그 예. 사건을 조작을 해서 맞아요. 그때 단죄를 내렸던 그런 집단이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고 다시금 지금 나라를 그럴 쪽으로 가려가려는 건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저 가수지만 말씀 엄청 잘하시지만 오늘은 가수 본연의 메리트 장기로 노래를 또 라이브로 선사해 주시겠습니다. 아, 최고 히트곡? 아 알았어요. 그러면 예. 뭐 하시려고? 아니 저는 뭐 내려갔다 오는 줄 알았더니 아 그럴까요? 그냥... 잠깐만 잠깐 쉬세요. 아 그래요? 예. 아니 왜 이랬다 저랬다 아, 잠깐 쉬세요. 왜냐하면 목 좀 축이시라고 제가 잠깐 깜빡했네. 사실은 민정실 인사수석실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는데 업소에서 슬림화 시킨다더니 사실은 대통령실에 이상한 검사 출신들 다 갖다 놓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더 잘하실 겁니다. 사실은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 됐으면 이름처럼 민정수석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올라오시면 웃깁니다 여러분 미리 웃어주세요 오늘 무대에 올라오면 혼날까봐 눈총 받을까봐 살짝 겁먹고 못 올라온
민주당 의원들이 많으신데 이분은 내가 올라서 할 말 하겠다. 민정을 살피는 마음으로 한번 화살을 맞으려면 맞고 온몸을 던져서 원래 교육 전문가신데 요즘 개혁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말 민주당을 그나마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강민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강민정 의원님. 민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정 수석 모시듯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시고 네. 많이 웃으신다. 네. 네, 저 사실 대표를 혼내러 왔습니다. 그 마음이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뭐 아까 화면에 우원식 의원도 나오셨고 또 우리 국민이 다 아시는 몇선 몇선의 의원님들 우리 전대협 출신 의원도 계시고 민주화 운동했던 분도 계신데 아 이 힘이라면 그리고 아직도 우리에게는 170석의 고귀한 힘 있는 의석이 있기 때문에 23년째 이렇게 외치시고 작년부터는 1인 농성 또 천막 농성 이렇게까지 하는데 많이 답답합니다 의원님 사실은.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민주당 문재인 정부 5년하고 21대 국회 2년 동안 잘못한 게 있어서도 문제지만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정말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안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최근에 대선 지선 이렇게 연거푸 네. 국민들한테 외면받고 처절한 패배를 우리가 안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민주유공자법 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지금 솔직히 민주당은 지금 너무 막 심란하고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지선까지 끝나고 나서 정말 뼈아픈 이제 평가를 자체 평가를 해서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 우리가 길을 찾자 이런 문제식을 이제 공유가 되어 있는 상태긴 해요. 의원님, 네.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지만 할 일을 따박따박 했으면 2년 네. 동안 대선도 이기고 지선도 이겼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 고칠 게 문제가 아니라 할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할 일을 왜 못했는가 자기 반성을 일단 처절하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많은 의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 네. 사실 아까 많은 유가족 또 이제 어머님들 모시겠지만 한 맺힌 응어리거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아침에 삭발식 하실 때 갔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사실은 삭발 정도는 안 해도 네. 너무나 당연한 거고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 과반석이 안 된다면 또 우리가 저 국민의힘을 욕하고 뭐 현 정부를 욕하겠지만 이건 입법 권한이잖아요. 우리 의원님이 총대를 네. 메시고 해야죠. 네. 열심히 해주시면 네. 우리 국민들이 강민정을 또 기억하고 금배지 한번 또 달아주고 네, 네.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민주유공자법 지금 1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게 국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제 시민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친전이라고 그럽니다. 각각 모든 의원들한테 직접 편지를 제가 이제 170명 민주당 의원들하고 정의당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소속 의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의 190명 되는 의원들한테 민주유공자법 지금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예. 거기에 국회의원 이름으로 동참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서신을 보냈고요. 오늘 낮에 제가 이제 그거를 알려드렸더니 그 제가 알려드린 그 국회의원 텔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막 서명 나도 합니다 합니다 하면서 계속 줄을 이어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동참 의사를 밝혀주셨어요. 저 의원님 네. 사실 뭐 이름 석자가 거의 대부분이시라 네. 190분 다 올려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네, 네. 실명제로 해야 됩니다. 아니 이름 자기 이름으로 우리 네. 꼭 시민들께 알려주시고 네네네 네, 네. 네. 제가 다 실명으로 알려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강민정 의원과 뜻있는 네.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박수를 네.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네. 자신의 의정활동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고 힘을 모을 수 있게 국회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교육 전문가신데 네. 저까지 갔지만 중요한 거라 저 용산 집무실에 계신 그분이 네. 교육부에 가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한번 평가 좀 해주세요. 교육 전문가로서 교육부는 경제부처고 그 산업인권들을 그 공급해가지고 공정과 상식에 이렇게 맡겨야 됩니다.
그러시던데. 아, 그리고 저는 정말 윤석열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네. 네. 아, 너무 뉴스를 안 보니까. 너무 충격 먹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네.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 교육이 안 바뀌면 사회를 바꾸는데 반은 못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대통령의 저런 발언은 사실은 교육을 순전히 경제 수단으로 보고 아이들을 상품으로 보겠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교육의 문제인데 예. 이런 걸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 드러낸 거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자마자 바로 또 국무총리 교육부 차관이 막 순식간에 막 거의 빛의 속도로 그 대통령의 말을 실행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뭐 국정교과서 이것 가지고 되게 국민적 투쟁을 했는데 그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뭔가 싸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왜 들었냐면요 아직은 170석이 입법부의 과반이 넘습니다. 그 힘으로 통과시키겠다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들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교육부를 경제부로 생각하는 그 정도의 수준을 누르고 이기는 길은 여러분들이 빨리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고 의원님이 아까 190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이 6월 초잖아요. 6월 중순 빨리 여름 가을쯤에 속 시원하게 통과시켜서 네, 네. 우리 5천만 국민들에게 국회 정상화되고 우리 국회 의정 시스템 돌아가면 반드시 우리 민주유공자법 네. 1번으로 제일 어려운 자리에 아니 초선이신데 강민정 의원이 뭐라고 제가 무슨 힘이 있나 3343 의원들 놔두고 이... 자 오늘 35주년 맞는 네. 60항쟁 네. 우리 의원님도 또 열심히 외쳤던 때실 텐데 우리 네. 시민들께 1분 정도 민주유공자법 반드시 통과하시겠다는 각오 그리고 앞으로 2년 남은 의정활동 어떻게 하실 건지 최종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선이지만요 3선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아까 민주유공자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다 꼭꼭 집어서 정확하게 다 얘기해 주셔서 제가 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게 된 가장 중요한 그 토대 뿌리를 내리게 해준 분들을 우리가 국가적으로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해주고 대우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선진국 뭐 옹쿠타드 선진국 시비 뭐 이런 뭐 경제 시비 이런 얘기하고는 너무나 부끄러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조화 이 부끄러운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민정 의원님 또 뜻을 네. 함께하는 190분의 의원님들 박수가 반밖에 안 나와서 통과하는 날 네.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통과하면 또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하시면 우리 저 스태프분들 우리 명 가수 손병희 가수의 두 번째 라이브 곡을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는 토크를 우리 손병희 형님과 같이 하려고 그랬더니 저도 좀 할 말이 좀 많고 우리 손병희 형도 87년 6월 항쟁 때 주역이었기 때문에 말이 혹시나 길어질까봐 저희가 이렇게 강민정 의원하고만 단독 토크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근데 의지는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름 올렸다는 사람 사인했다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만 190분이라 국회의원들은 의지나 자세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했냐 안 했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했냐 안 했냐 그렇죠. 네. 자 히트곡이 많지만 우리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때 광화문에서 또 우리 검찰개혁 또 소소한 크고 작은 대한민국 개혁과 자유민주를 외칠 때 우리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라는 명곡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이브로 감상해 주시고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도 우리 민중가수 사실 뭐 민중이란 말 안 붙여도 우리들의 영원한 가수입니다. 손병희를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요. 혼자
살짝 웃고며 걷지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쉬어가며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마음에 춤을 내려 그 자리에 꽃씨를 심어보아요. 손 내밀어 어깨를 보듬어 봐요. 우리는 한 하늘 아래 살지요. 얼굴빛 다르고 하는 말 달라도 서로 마주보며 웃음 질 수 있다면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지요. 같이 부를까요? 나란히 가지 않아도 열창의 가수 손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해주시고 제목 그대로 저희가 꼭 나란히 가지는 않아도 결국에 여기 젊은 후배님들도 오시고 남녀노소 우리 민주유공자법 제정의 뜻을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많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 힘내시고
고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전태일 열사 그런 에피소드를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뜻 하나하나가 모이고 또 우리 강민정 의원을 비롯해서 이제 많이 늦었지만 이제 여름 가을에 하지 않으면 내년 넘어가면 또 힘을 잃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응원하지만 이번에도 만약에 올해를 넘기면 저희가 분노로 변할 수도 있고 정말을 저희가 더 큰 채찍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인식하셔서 빨리 법을 통과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사실 삭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두환 독재 시절에 우리 학생 투쟁을 했던 분들이 또 우리 가족분들이 절절한 마음을 호소할 때 하는 건데 여전히 2022년에도 삭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지 정말로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께 화면으로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이 어떤 또 결연한 의지를 보이셨는지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국민들께 더 홍보를 잘 하고 민주당 쪽에 계류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이 중요한 법안은 저희가 23년째 또 작년부터는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했기 때문에 미리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몇 번을 강조하지만 선거라는 것도 아마 이겼을 것이고 절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87년 항쟁이 87년 초에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로 은폐하려고 했던 경찰 일당들을 국민들이 채찍질해 주셨고 6월 9일날은 이한열 연세대 학생의 최루탄으로 사망하는 그런 일로 전국적으로 도화선이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학생들의 희생과 땀과 피눈물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민주화입니다, 여러분. 자, 저희가 다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머리에 희망의 머리가 다시 솟을 수 있도록 힘찬 박수 함성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꼭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장남수 유가족 협의회장님께서 우리 국민들께 절절한 마음으로 한번 호소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가협회라고 그러죠. 민중 민주 유가족 협회 회장 장남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의를 보니까 민주 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이 금년 중에 기필코 통과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여러분, 민주운동 선배님, 동지, 후배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현재 이 단계까지 올렸습니다. 1950년도에 영국의 어떤 신문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다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 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이 2017년 대한민국 광화문 촛불을 보고 우리 유럽은 300년 동안 싸워도 살아있는 권력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대한민국 광화문 광주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을 쫓아내는 자기들보다 훨씬 진전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바로 50년대에 썼던 그 신문들이 자기들보다 더 발전됐다고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아시아에서는 으뜸이고 많이 발전됐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그 실감을 느낍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일으킨 것이고 우리가 열사라고 하는 우리가 민주유공자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민주유공자로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136명 민주화운동과 관련 사망자라고 하는 이분들이 몸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 단계까지 올려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죽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만큼 올려놨다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과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대선 때 보셨죠? 대통령이 될 만한 요건을 단 한 가지도 갖추지 못한 전 정부를 물어뜯거나 자기 주인을 물어뜯는 이런 소리만 했던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직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을 더 개혁시키고 민주화시켜야만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더 노력하시고 여러분 의지에 따라서 대한민국 이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것이고 민주유공자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다 말해서 안 하겠습니다. 이번 금년 내에 기필코 제정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아버님께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무대에 나선 김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 결연한 사실 어머니 아버님 지금 효도 받으면서 행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피 끓는 마음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제정하라 그러면 여러분 아까 한 것처럼 삼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구호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국민들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사 앞에 당당한 길 21대 국회는 즉각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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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정신 계승하는 21대 국회는 즉각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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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사실은 35년 전에 우리 아들 딸들이 데모하고 운동한다 했을 때 그 후에도 나라에서 잘못했을 때 우리 젊은 청춘들이 사실 나이에 관계없이 일반 시민들 가운데도 분신하시고 모든 걸 다 걸어서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망자만 무려 130여 명이 되고요. 부상자가 7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1000명은 안 되지만 우리 민주화 이 유공자들에게 빚을 져서 2022년 대한민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선배님께서 국민의 수준이 여기다 밖에 안 됐다고 하신 말씀은 혹시 언론에서 오해할까 봐 전체 국민을 상대로 말씀 말씀이 아니라 하라고 180석을 또 다른 당 합치면 190석을 무려 몰아줬더니 2년 동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해야 할 일 안 했기 때문에 찍어줄 국회 국민들께서 대선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도 안 찍고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부지리를 얻은 거라는 말씀을 국민들께 피토하는 심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민주당 정의당 또 모든 국회의원들은 즉각 제정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신여대 율동패 처음 공연 보면서 정말 희망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우리 선배들이 후배들이 이렇게 똑바르게 역사를 알고 있고 열심히 할 걸 생각하니까 저희 같은 선배들이 든든합니다.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예술단 회원들이 여러분께 또 열심히 힘찬 노래와 율동으로 선보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예술단 빛나는 청춘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최예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연 전에 짤막 발언을 준비해서 발언을 좀 하려고 올라왔는데요. 오늘 이제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육아협 어머님, 아버님들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를 97년부터 외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제 나이에 버금가는 세월 동안 투쟁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한몸 내던지신 훌륭한 열사분들을 이어 자식분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6월 민주항쟁의 불길이 타올라 이 땅을 뒤흔들었던 날입니다. 당시 군부독재의 폭압에 목숨 바쳐 싸우셨던 열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계십니다. 하지만 6월의 열사들에게는 아직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호칭이 붙는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가장 전선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셨던 열사들 덕에 그때보다 발전된 민주사회,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인데 관련자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위대한 4.19 혁명의 열사들과 5.18 광주 민중항쟁 열사들처럼 당연히 국가 유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대학생들 중에 6월 항쟁을 모르는 학생들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책에서 열사들을 배웠고 영화 1987을 보며 눈물을 흘렸으며 87년 전 민중항쟁이었던 6월 항쟁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87년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사분들의 삶은 이 땅의 국민이 진정 주인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이 바로 남아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청년 학생들의 몫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평화로이 일상을 보내는 저희의 어제 오늘이, 또 살아갈 내일이 많은 열사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피와 땀의 눈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달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부모님들이 삭발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또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거리에서 부모님들이 싸우셔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노스러웠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청년 학생들, 이번에는 반드시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청년 학생 선언을 쭉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갈 예정입니다. 열사들이 그리고자 하셨던 세상, 당당한 나라, 더 민주적인 나라, 통일된 한반도, 그 세상을 앞당기고 빠르게 완성하기 위해 청년 학생들이 열심히 실천하고 신명나게 뜨겁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주민주 통일 세상을 향해 만들어내기 위해 살아가는 청년 학생들로서 유가염 어머님 아버님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공연 두 곡을 좀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노래로 그날이 오면 부르겠습니다. 함께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같이 촛불 흔들면서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노래는요, 그날은 바로 통일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춘들이 빠르게 통일된 세상 앞당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꿈꾸고 싶다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나니까요, 촛불 함께 흔들어주시면서 들어주세요. 아픔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절대 멈추지 말아야 하는 걸 하나 된 내일은 뿐이니 이 땅의 아픔을 날려버리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 꿈꾸고 싶다면 밝은 내일 만들고 싶다면 분단의 선을 밀어내야만 해 꿈꾸고 싶다면 밝은 내일 만들고 싶다면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어 조국통이 주지 말아야 하는 것 하나 된 내일을 꿈꾸는 일 이 땅의 아픔을 날려버리기 위해 하나 된 조국을 만들어내는 일 꿈꾸고 싶다면 밝은 내일 만들고 싶다면 분단의 선을 끊어내야만 해 꿈꾸고 싶다면 밝은 내일 만들고 싶다면 그 답은 바로 여기에 있어 조국통일 빛나는 청춘 가득한 통일된 세상이 기다려지지 않니 꿈꾸고 싶다면 밝은 내일 만들고 싶다면 분단의 선을 끊어내야만 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앞에서 율동을 해준 첫 무대를 열어주셨던 성신여대 율동표 여러분, 우리 권희정 열사의 한참 후배들이시고요. 이렇게 멋진 스스로 싱어송라이터를 해주신 한국진보대학생연합문화예술단, 잠깐 가사에 나왔지만 바로 빛나는 청춘입니다. 우리 후배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존경스럽고 또 저희도 10년, 20년, 30년, 40년 전에 열심히 여러분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또 팔뚝을 흔들면서 나라의 민주화를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런 후배들이 이렇게 당차게 버티고 있는 한 때로는 반동도 있고 지금처럼 이상한 현상도 있겠지만 그래도 역사는 다시 또 진보하고 이렇게 오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늘 촛불을 들어주셨고 지금 진보 스피커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겠다고 뜻을 모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장남수 육아협 회장님과 우리
삭발을 해주신 어머니 아버님들 힘내시고요. 우리 박재동 회백님이 얼마나 멋지게 응원해 주셨습니까? 우리 아들 딸들은 어머니 아버지 우린 잘 있어요. 건강하셔야 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이 되어 늘 함께 있구나. 우리가 끝까지 싸우마. 아, 이 말 밖에 더 무엇을 우리 국민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한 번 더 외치겠지만 버전이 여러 개지만 우리 국회 앞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들 정말 정신 차리고 꼭 필요한 법 진작에 했어야지만 너무너무 늦었지만 올해 안에는 목숨을 걸고 반드시 우리 열사들이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뤄냈듯이 여러분들은 금배지를 달고 목숨을 걸고 사실은 목숨까지 걸릴 일도 아니죠. 그렇게 꼭 통과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에서 외쳤던 두 가지 버전으로 외치고 오늘의 슈퍼스타 늘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촛불시민과 함께 열창을 해줬던 이한철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진보 스피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주먹을 불끈 쥐고 35년 전에 60항쟁을 함께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사 앞에 당당한 길 21대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즉각 제정하라! 민주화 정신 계승하는 21대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즉각 제정하라! 제정하라! 고맙습니다. 오늘의 슈퍼스타 이것도 행사기 때문에 계약서를 봤더니 앞에 두 곡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힘차게 응원해 주시면 아마 앵콜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이한철을 만나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이한철입니다. 민주유공자법 저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버님, 어머님이 삭발하시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렸고 일교차가 심해요. 낮에는 비가 와도 구덥지근하고 더운 여름날 같았는데 지금 또 해가 지면서 찬바람이 많이 불어요. 많이 추우시지 않을까 이렇게 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도 듭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빨리 노래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마음 많이 담아서 오늘 같은 날은 젊음을 그리고 개인적인 미래를 내던지고 이 땅의 민주화를 앞당긴 그분들의 얼굴이 많이 떠오르는 날입니다. 제가 산책이라는 노래를 만든 게 있는데요. 그리운 얼굴들을 떠올리고 그리워하는 그런 가사 내용의 곡이에요. 첫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책입니다.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얼굴 반짝이는 별을 모아 그리는 그런 사람 좁다란 길 향기를 채우는 가로등빛 물든 진달래꽃 이 향기를 그와 함께 맡으면 참 좋겠네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대기는 차갑게 감싸고 생생하게 생각나던 그때 안타까운 빛나는
나던 시절 위로 하고 가던 보고 싶어라 그리운 그 얼굴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따뜻한 손 그리고 그 감초 내 가슴 들어 앉아있던 그 눈동자 그 마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던 그가 보고 싶어 지나 그리운 그 얼굴 물로 그린 그림처럼 사라지네 보고 싶어라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려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오늘도 산책을 하네 네 산책 들려드렸어요 아이고 산책이 되게 일상적인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산책도 민주유공자분들이 안 계셨으면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까지도 한번 하면서 노래 불러봤어요. 우리의 일상은 진짜 되게 촘촘히 연결되어 있잖아요. 뭐 지금 오늘 축구 경기도 하고 있고 저처럼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들, 예술가들도 있고 또 교육 얘기도 오늘 했었고 정치, 건강 이 모든 게 우리 사회가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이 차올랐을 때 그런 평화로움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길 이렇게 지나고 계시는 시민분들도 계시고 저기 아직 손님을 못 태운 택시, 태운 택시 다 지나고 계시고 저기 멀리에 샵, 더 하우스, 여기 국민은행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뭐 몇 분은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들 또 노래가 담고 있는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그냥 왕왕왕왕 이렇게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제 목소리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제법 선명한 편이거든요. 선명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아로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들려드릴 곡은 고라니에게라는 노래인데요. 뭐 그 밭에 와가지고 고라니가 뭐 밭 헤집어 놓는 그 얘기인가? 그런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촘촘히 서로 연결하고 연대하자. 그러면 무언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연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노래가 처음에는 별로 안 신난 듯 하지만 뒤에 가면서 엄청 신나집니다. 신나는 기분으로 아 이루어질 거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도 한번 잡아보고 연대하면 꼭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시고 아마 낯선 곡이라서 뭐 부를 것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후렴 부분에 가사 없잖아요. 예, 1절 할 때 잘 들으셨다가 2절 할 때는 한번 흥얼거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라니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갔지 고라니 잘 지내 요즘 어때 날씨가 좀 따뜻해졌어
자주 가는 연못가에 난 너와 함께 춤을 춰 바로 이 순간 우와 지나가고 어느새 봄날 새싹이 트고 얼어있던 내 맘 네 손에 녹아 다시 한 번 더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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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과 연대하고 오, 오, 고마운 사람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따스한 바람 정연기 냄새 날 기다리고 있을까 박수치고 나를 지켜준 고마운 사람 나를 지켜준 고마운 사람 나를 지켜준 고마운 바로 너 정열이 형이 자연스럽게 네, 그 앵콜을 네, 온몸으로 유도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가면 저도 아쉽습니다. 제 노래는 히트곡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름이 이한철이에요. 이한철. 네. 그 노래 제목은 이제 슈퍼스타인데 그거보다는 이제 괜찮아 잘될 거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저보다도 더 유명한 제 노래인데요. 민주유공자법이 꼭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긍정의 마음으로 오늘따라 특별히 간절하게 한번 예, 목청껏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괜찮아 잘될 거야 아닙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불러봤던 너 어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hey! 두렵지만 설레임의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같은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마셔버리자. 다 같이 괜찮아 잘될 거야.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고맙습니다. 아유, 저 뒤에 별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 스타인데요. 우리 민주화 대한민국을 이끈 우리의 마음속의 별들. 사실 이분들은 무슨 영광이나 돈이나 권세를 바라고 온몸을 던진 게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너무 늦었지만 우리 입법부 국회를 시민의 힘으로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특히 이 방송은 많은 진보 유튜버 시청자분들께서 생방송으로 나중에 다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네. 조용히 시끄럽게 뭐야? 어? 8시 50분입니다. 조금 손가락질 삿대질 하지 마세요. 시민님. 조금만 이해하세요. 네. 자,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시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오해를 하고 방해를 하는 시민들은 여러분들이 입법부 제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한테 부끄럽지 않... 경찰분들 뭐 하세요? 시위를 방해하는데 어머니 아버님한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21대 국회를 향해서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민들 그동안 어머니 아버님이 23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는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저희 청년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함께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주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이제는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는 게 대한민국이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반드시 이길 겁니다. 외쳐보겠습니다. 국회를 향해서 두 번 외쳐보겠습니다. 저희가 목놓아 외쳤던 너무 늦었습니다. 21대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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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앞에 당당한 길. 21대 국회는 민주유공자법 즉각 제정하라! 제정하라! 고맙습니다. 1시간 50분 동안 함께 해주신 유가족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진보 스피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양산에서 외쳐도 우리는 이겨야만 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힘을 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개혁을 염원하는 개념 개그맨 노정열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와, 멋지네요. 많이 오셨어요. 레이너 많이 오셨어요. 레이너 회장님. 네. 오늘 6월 6.10 시민문화제 민주유공자법 제정촉구 시민문화제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특별히 전태일 기념관에서 무대 차량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지금 아까 그
행사 중에 서명을 받은 것처럼 6월 19일 날 시청광장에서 3시에 범국인종윤리열사 희생자 범국인 추모제가 있습니다.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 행진이 1시부터 이곳 여의도 농성장을 출발해서 2시 반에 시청광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오늘 시민문화제에 이렇게 힘차게 진행하고 농성활동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국회 3번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사당 5번 신고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는 민주당사 앞과 국민당 당사 앞에서 민주공작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민주공작법 개정 촉구를 위한 농성에 힘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연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지금 국회 입법하고 관련돼서 그거 통과 못 시켜가지고 안 시켜서 지금 이렇게 이분들도 그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몇 분만, 열사 몇 분만 유명하신 분들만 지금 그 국가유공자법을 받지 136분이나 그 열사분이 되신다는데 그분들은 지금 다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상으로 다치신 분이 한 700분 정도 되시고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빈두님. 예. 회의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